자, 평형 구간 S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B가 있는데 A 합집합 B가 전체 S 맞지? 맞니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거에 대한 표현이니까 어차피 이걸 1로 두면 되는 거죠. 맞지? 근데 A가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에 관해서 그냥 묻는 건데 얘가 배반 사건이야. 배반 사건이면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? 없어요. 없어. 그러면 내가 A의 B의 확률을 X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 돼? 1-X 되나? 예. 맞죠? 두 개 더해서 1일 거니까. 예. 그럼 집어넣으면 끝나죠? 두 개 합한 게 1이고요. A가 뭐였어? 1-X. 그럼 5의 1-X입니까? 예. 빼기 2의 X죠? 예. 정리하면, 이거 마이너스 5X,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7X. 이거 플러스 5 넘어가면, 마이너스 4가 예. X7분의 4 돼버리죠? 네. 맞니? 예. 그 다음.